한미약품이 개발한 바이오 신약 롤론티스가 3주 만에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미 측은 이번 허가로 3조 원대 미국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시장을 공략해서 매 수천억 원대 기술료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제약 바이오 기술력, 과연 관련 업종의 탄력으로 이어질까요?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또 쉬는 동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미약품이 글로벌 1호 신약을 탄생시킨 건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네. 이제 사실 개발을 해왔고 국내에서는 이미 시판돼서 식약처 승인을 받은 상태였는데 네. 이제 FDA에서 이제 인정을 받겠다. 워낙 미국이 네. 사실 제일 큰 시장입니다. 예, 네, 제일 큰 시장이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뭐 FDA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문턱이 높은 규제 당국인데 네.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통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롤론티스 한미약품이 개발한 그 약을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좀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하루아침 된 것은 아니고요. 2018년부터 계속 이제 미국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이 계속 FDA의 문턱을 넘으려고 이제 문을 두드렸었는데 네. 뭐 자료 보완해라, 다시 신청해라, 이게 부족하다. 뭐 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뭐 한미약품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많이 했었죠. 역시 안 된다. 우리 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술이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 승인 같은 경우 사실 뭐 실적 반영 이런 것보다도 사실 그동안 뭐 바이오에 대한 이런 의구심 그리고 불신 이런 게 많았는데 역시 우리가 한다면 할 수 있다. 이런 신뢰성 회복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한미약품 오늘 한 6%가 넘는 강세로 출발했다가 현재 구간에는 2.4%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신약의 FDA 승인을 받은 것 치고는 네, 네. 그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이 조금 선반영을 한 걸까요? 어떻게 바라보면 선반영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한미약품의 주가를 보면은 네. 사실 막 그렇게 낙폭이 컸다. 워낙 낙폭 큰 종목들이 많아서요. 성장주 치고는 네. 물론 이제 제약주이기 때문에 따박따박 또 매출이 찍히고 있어서 성장주로 안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이런 거로 선반영이 됐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네. 그 미국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이 이제 미국 약을 팔아야 돼요. 근데 네. 약이라는 게 사실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의사분들이 기존에 써왔던 것들, 왜냐하면 환자에게 써왔는데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약이 더 좋다고 한들 그게 쉽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마케팅적인 측면이 이제 신약에서 많이 필요한데 네. 이 스펙트럼의 마케팅 능력에 대해서 시장에서 약간 의구심을 표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FDA 승인이 났지만 이게 당장 급격하게 이제 한미약품의 매출로 반영될 수 있냐. 사실 미국에 많이 팔아야 되고 미국에 많이 팔려면 이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이 네.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냐 이런 의구심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요. 뭐 앞으로 사실 실적이 좀 찍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좀 시장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 시장 규모가 한 3조대로 추산이 되고 있는 만큼 뭐 관련해서 조금 스펙트럼을 넘겨간다면은 그만큼 실적으로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액 생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원액 생산 어디서 하냐 이런 네, 것들 국내에서 하나요? 네, 국내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국내에서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례라고 네. 하는데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 플랜트에서 국내 네. 생산을 한다. 그 공장도 사실 FDA에서 사람이 다 나와서 실사를 하고. 이게 균일하게 약을 생산할 수 있는지 당연히 뭐 청결한지 이런 거 당연히 네. 보는 거고 그런 품질이 잘 관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례다. FDA 신약치고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또 간밤에 또 이제 바이든께서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사실 요즘에 다 계속 메이드 인 USA를 외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도 그렇다시피 이제 바이오도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작용이 될까 좀 이런 의구심이 있긴 한데요. 일단 네. 그래도 국내 생산해서 이제 글로벌 해외 네. 미국에서 판매가 된다 이런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 판매 금액 그대로 이제 마일스톤 그리고 로열티를 한미약품이 수취하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 이제 사실 3조 원이니까 네. 뭐 가령 10%만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3천억 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 얼마나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뭐 스펙트럼과 한미약품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미 약품이 이번에 신약을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달에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사태가 참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 모멘텀도 붙고 있고 수급도 좀 붙고 있는데 HLB 같은 경우에 지금 5%대 강세 보이고 있고 알테오젠도 2%가 넘는 상승불 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 하나하나 입증을 받으면서 하반기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상승력을 뿜어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학회를 앞두고 예전엔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학회에서 뭐 좋은 거 발표를 했어도 사실 실제로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이렇게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좀 속상했던 일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한미약품처럼 성공 사례가 있고 올해 또 올해 초에 HL바이오처럼 이제 대규모 조대 1조 3천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이런 K바이오에 대한 신뢰성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회복되고 있으면 학회에 맞춰서 이를 발표하는 수치들에 대해서 또 투자자들이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주가가 오를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기술력이 좀 갖고 있어야 되고 파이프라인도 탄탄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사실 증권가에서는 킹달러, 저희가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자님이 보시기에 어떤 종목이 조금 똘똘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사실 뭐 강달러 환경에서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섹터는 사실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끈함이 있잖아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보시는데 당연히 라이선스 아웃을 잘하는 바이오테크를 봐야 되는데 이 라이선스 아웃을 했는데 그 시장 규모를 좀 봐야 됩니다. 방금 롤론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10%만 먹어도 3천억 원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라이선스 아웃을 했는데 막 시장 규모가 1조 원 이하다. 구글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러면 좀 이렇게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파트너사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 알려진 사실 바이오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에서 잘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인정받는다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가끔 이제 바이오테크 중에 라이선스 아웃했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우리가 정말 전혀 모르는 뭐 구글 검색해도 너무너무 작은 회사일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피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좀 피하면 남는 종목들이 몇 개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좀 이렇게 좀 접근해 볼 만한 기업들을 선택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뭐 시장의 규모가 커야지 이로 인한 뭐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옥석 가리기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약 바이오주를 통해서도 수익을 좀 창출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데일리 이강수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